1.0, 2.0, 3.0 시대를 다 합쳐서는 나루이지가 지배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4.0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싱귤래리티다,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가 생겨나면서 여러분들 부쩍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빅데이터. 여러분들 그 단어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써오셨던 말입니다. 잘 안 쓰었던 말입니다. 데이터라는 말은 썼지만 그것도 뭐 전산쟁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썼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 그냥 느낌은 있지만 뭐 모든 게 데이터다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빅이 붙습니다. 빅데이터. 뭐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기계에 의해서 인간의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보고 이 세상은 모든 걸 정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정보라는 관점에 사람은 그것들 사람이 이렇게 두 보고 아까 네 가지 눈으로 바라보고 정보를 해석해서 이것을 텍스트로 남기기도 하고 메시지로 남기기도 하고 PPT로 그리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식의 수준입니다. 그 knowledge value chain이 데이터보다는 10배의 가치를 지니는 게 information이고 information보다 10배의 가치를 지니는 게 knowledge고 knowledge보다 10배의 가치를 지니는 게 wisdom이고 wisdom보다 10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truth입니다. truth. 그죠? 진리죠. 진리라는 것이 이 지식 세계의 제일 끝입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는 나르지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인데 기계가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 체계를 엎어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에 빅이 붙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 지식을 기계가 동시에 모으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린다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계산하는데 인간 머리를 돌려서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냥 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머신러닝 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리얼타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사건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알파고가 이세돌을 무릎 꿇기 사건은 아 데이터가 드디어 인간이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어내는 기계가 사실은 만드는 건 아니죠. 기계가 수집해가지고 정리한 데이터가 인간이 수집해서 정리한 나리지를 전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트렌드죠. 앞으로 모든 분야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이 여태까지 세상하고 미래의 세상이 비슷하면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붙지 않을 겁니다. 지금 두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슨 강대국 G2끼리의 싸움 이렇게 뭐 그게 맞죠. 이렇게 얼핏 보면 그죠. 그렇지만 시력을 가지고 보면요. 앞으로의 10년을 패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하는 10년 전쟁이고 구체적으로는 군비전쟁, 경제전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이런 부분이 기술전쟁, 특허전쟁, 인재전쟁, 백신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화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 또는 디바이스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퉁쳐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렇겠죠. 반도체입니다. 근데 미국이 반도체 있습니까? 없죠. 중국도 반도체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없죠. 뭐 한국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이든이 자꾸 부르는 겁니다. 아, 삼성, 이거 와, 너 여기 앉아. 내 자리 마련해. 너 우리 편이라니까? 아이고, 어? 빨리 오래니까 이거예요. 왜?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으면? 미래의 10년, 4차 산업혁명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첨단 산업이 됐건 미래의 기술이 뭐 전투병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결국 사이버 전투, 가상공간, 해킹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전면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의식이 우리가 다 단순하게 기업 경제적 차원에서의 어떤 기업적인 컴페티션 또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서 이거는 국가적인 인류 미래에 펼쳐지는 장면들이다라는 것이 우리 변화의 본질이
이 4.0 시대가 진짜 아 3.0과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구나라고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 보면 뭐 불렀다 뭐 4명 뭐 문 대통령이 4명 하고 왔는데 뭐 환대를 받았다 뭐 이런 게 왜 환대를 하겠습니까? 뭐 기업 4개가 가지고 뭘 그렇게 미국에 기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니네들 잘해. 우리 딸 이렇게 둘이 한판 붙는데 조폭 둘이 붙는 겁니다. 너 어디에 붙을래? 우리 이쪽이라니까 너 옛날 못 살았던 때 기억해야지. Try to remember. 벌써 잊었어? 우리가 얼마나 보태줬는데 같이 싸우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려. 헷갈리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눈치가 우리 또 백단이야. 근데 또 우리 또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판세를 못 읽으면 데이터 하나를 쪼가리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데 이 판세를 쭉 읽다 보면 모자이크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이 한 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까운 쪽에 보면 다 따로 돌아가는 문화는 문화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는 눈 이게 이 새로운 판이 바뀔 때 가져야 될 리더의 눈이죠. 그런데 90% 이상이 매우 전통적으로 훌륭한 리더들의 90에서 99% 이상이 이게 쉬프트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핵심 역량 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잘하면 잘할수록요. 바꾸는 데는 못 바꿉니다. 관성의 법칙 같은 거. 차라리 어리삐리 한 게 사실은 판이 바뀌면은 뭐가 변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키워드로 뭐라고 합니까? 에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다가 에자일이니 뭐 기동력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단순하게 뭐 빨리 움직여라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의 판세가 뒤집어져야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경영의 시스템들이 바뀌지 그거 없이 그냥 한두 가지 뭐 어디서 한다니까 이거 바꾼다더라고 코딩 한다더라고 우리도 코딩해 이렇게 개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연결해서 판세를 읽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까 샤오미의 웨이징이 뼈를 깎는 자기 고통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세를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새로운 10년 전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기에는 중후장대였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80년대 되면서 경박, 단속,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하는 건 뭡니까? 철강, 철도, 선박, 화학, 원자력. 우리가 기간산업 육성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열심히 애썼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그거 굉장히 강점으로 지금 1.0 빈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나름대로 강점이 있죠. 그 다음에 80년대 신의 한수, 삼성의 반도체 시작합니다. 신의 한수죠. 이거 안 했으면 대한민국 지금 미국이 오라고도 안 해요. 뭘 오라고 합니까? 무슨 기업들이 아쉬운 게 뭘 오라고 그래요? 현대 자동차 뭐 그거라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가 이 경박단수세.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이게 쉽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중후장대 했던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망한 거죠. 그죠? 그러더니 2000년 디지털 이게 한참 진행되다가 갑자기 우리 인간이 뭐냐 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반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인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강, 바이오, 헬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명품이 중요하다. 브랜드가 중요하다. 게임이 중요하다. 엔터테인이 중요하다. 영화, 투어리즘 같은 게 중요하다. 라는 것들이 쭉 올라갑니다. 코스메틱, 얼굴도 뭐 이쁜 게 좋다. 몸매가 잘 빠진 게 좋다. 그래서 얼짱, 몸짱, 무슨 짱짱짱짱 나오는 게 이때 나온 겁니다. 청석도. 그 용어들 여러분들 들으신지가 잘 쓰시지 않겠죠? 들으신지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여 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웰빙이니 뭐 음식 식이요법 뭐 어쩌고저쩌고 인사를 찾으면서 건강식이 언제부터 그렇게 챙겼습니까?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이게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한국에는 좀 약하게 왔어요. 오다 말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팽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좀 약해요. 이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만나면 요게, 그리고 요쪽, 요쪽의 특징이 뭡니까? 약간 하드하죠. 요쪽이 약간 소프트하죠. 그러니까 남성적이면서 요즘 여성들, 우리가 뭐 말은 여성이 중요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더스트리 자체가 여성 쪽에 관련된 소프트 비즈니스가 우리가 스틸 약하죠. 근데 이 3.0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창의, 창조입니다. 오리지널리티, 크리에이티비티,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뭐 제가 무아하게 색다른 것이 평범한 것을 잡아먹는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뭡니까? 진짜가 가짜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진짜가 뭡니까? 오리지널, 브랜드. 이때 이제 짝퉁 얘기가 엄청 나오는 겁니다. 짝퉁을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짝퉁이잖아. 이거 오리지널이네. 오리지널에 대해서 밸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뜨죠. 왜? 명품이 뭐 때문에 뜹니까?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끝물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요쯤이나 요쯤이나 뭐 요쯤이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 지난 거야 여러분들 보면 그냥 다 지난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그 다음에 뭐가 올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지난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으면 남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금은 3.0의 연장선상인가 아니면 4.0의 시대가 진짜 맞나? 4차 산업혁명이 진짜 4차 맞나? 아니면 3차, 3.2, 3.5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 스스로 생각해야죠. 딱 봤더니, 이거는 3.0에 가깝다라고 잠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왜? 이유가 중요하겠죠? 전혀 다른 패러다임. 지금 4.0 시대의 특징, 연결된 것이 고립된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아까 초연결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시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저만하고 색다른 것이 평범한 거 연결돼 이거는 두 개가 서로 좀 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거니까 이것을 대비하고 이런 뜻입니다. 3.0은 진짜가 가짜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4.0은 그러면 뒤집어줘야죠.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시대. 이게 느낌을 오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려볼게요. 왜 지금은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가? 가짜는 뭡니까? 가상공간, 사이버,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겁니다. 없지만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월드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인 거죠.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하죠. 사기꾼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더스트리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상공간은 눈에 안 보이죠. 가상공간을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스토리텔링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비즈니스가 다 일어나고 거기서 스탁이 다 일어나고 그렇죠. 모든 것들 여기서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제품 중심에서 뭘로 바뀐다? 플랫폼 중심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그럼 그 시대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왔습니까? 왔죠. 그래서 이것의 키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건 제가 주시면 하시면 됩니다. 초탈 공포. 이 4.0 시대의 특징은요. 무언 무엇의 초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3.0 세계까지 설명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걸 용어를 정의하려면 그게 오랫동안 돼서 그것을 누군가 용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다 접두사마 붙여서 그거 이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뭐 이상이다 그럴 때는 그 이상에 뭐가 있는데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00점 그러면 105점이다 106점이다 얘기할 수 그냥 너 100점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탈은 기존의 틀로 내서부터 다 벗어나는 겁니다. 기존의 틀에 갇혀있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고요. 뭐 옛날에는 모든 게 유한의 세계였어요. 전문가의 세계였어요. 다 전문 영역이 있으면 서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열렸습니다. 열린다는 게 뭡니까? 무경계, 경계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상상이라는 게 뭡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상상하는 데는 한계가 없죠. 현실의 사회는 한계가 있죠.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또 가는 겁니다. 그 갈대기건 갈대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태극기 이것도 극입니다. 무엇무엇의 가장 끝에 있는 겁니다. 북극, 북쪽의 가장 끝입니다. 남극, 남쪽의 가장 끝입니다. 이게 주역의 핵심입니다. 어떤 변화와 질서의 제일 끝, 그 중심의 핵심, 더 갈 수 없는 그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극이라고 얘기하죠. 주역에서 얘기하는 무극, 무극이 태극이요. 그 태극을 가려서 그린 그림이 우리의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고 우리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 무슨 줄 세 개 긋고 빨간 단이 너무 피와 자유와 뭐 땡! 한데 우리는 설명도 길죠, 이게. 뭐 이 궤도 얘기해야 되고 이걸 설명하면서 우주와 만물과 세계와 인상, 그 인간과 모든 것들을 다 설명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값 빨리 해야 됩니다. 자꾸 태극기 하니까 특정 그걸 얘기하는 그런 태극기 아니고 하여간 우리나라 좋은 나라의 태극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지금 랭킹 2위에서 4위가 어디입니까? 그죠?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순서가 계속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들 사이의 순서는 거의 안 바뀌죠. 그다음 밑에 페이스북 같은 데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고 뭐 돈, 개인이 돈 가지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1등 했다고 뭐 요즘 뭐 가상화폐 가지고 해먹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뭡니까? 옛날 같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부를 몇십 조씩을 쥐락펴락하는 세계가 지금 리얼월드죠. 그죠? 리얼월드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버가 몇몇이 천하의 뭐 역사가 150년, 160년 됐잖아요. 호텔 하면은 전 세계 체인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힐튼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어비앤비 호텔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주식 가격이 메리어트 전체 시가총액의 두 배를 넘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사기입니까? 튤립 사건 같은 겁니까? 아니겠죠. 그럼 뭐 세상이 뭐 망하겠죠. 세상이 글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0 세계에 있는 겁니다. 하여간 뭐 제가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다른 전문가 얘기도 하여간 많이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각이 옵니다. 무릎을 딱 치면 아 이게 눈에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들이 다 파편적으로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게 한 건을 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범죄도 이런 뭐 묻지마 범죄도 일어나는 거 소시오패스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가 아주 큰 메가 트렌드서부터 개별적인 마이크로 내 주변에 있는 일까지가 다 모든 것이 연결돼서 하나로 한 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파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방울이 몇 개 튄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대한 파도의 물방울이지 그 물방울들이 그냥 모여서 파도를 형성하는 게 아니죠. 파도가 치니까 물방울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 주변에는 내가 물방울밖에 경험할 수 없지만 그 물방울들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 거대한 파도를 봐야 된다. 이게 이해되시면 오늘 뭐 딱 제가 밥값하고 가는 겁니다. 밥값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이 온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이 시간 얘기해도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얘기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왜요? 데이터가 나머지를 이기니까. 아무리 오늘 좋잖아요 하셔서 뭐 이걸 다 여러분들 한 번 다 메모를 하시지도 않지만 하고 메모를 해가지고 다 이 내용을 외운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꽝이 난 얘기 열심히 그럼 밤새도 해도 다 외워 토시도 외우는데 뭐 열면 막 그냥 빠르게 암송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는 노래나 이렇게 보면서 어 그래 이런 건 와닿네 이거 픽업을 딱딱딱 하면서 점과 점을 연결시켜서 선을 만들고 선과 선을 연결시켜서 면을 만들고 면과 면을 만들고 입체를 만들고 그 입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뭐 뽑고 있는 건 뭐지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딱 가면 4.0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 삶이 돼야 되고 느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뭐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가실지 아니면 한 번 더 비비나사이를 하실지는 챌린지예요. 거기까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뭐 포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살 날이 또 100세는 왜 왔는지 바이오는 왜 들어가가지고 그냥 빨리 감은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가 여행에 나갔다가 하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보내온 게 격동의 한 30년에서 40년 여러분들 굉장히 애지게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었어요. 토플러 세대였습니다. 토플러 세대. 게다가 우리는 또 그걸 압축한다고 해가지고 뭐 1차, 2차까지 또 공부 못한 것까지 그냥 옛날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그까지 또 하면서 또 뭐 야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겨우 졸업장 하나 땄더니 아 이게 뭐 또 무슨 학위가 대졸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학력을 또 뭐 라이센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겁니다. 라이센스를 하나 더 따요. 4.0 라이센스를 살 것인가 아니면 3.0 갖고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이제 광팔고 이렇게 하면서 하실 것인가에 이슈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 날이 제법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년이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차라리 중간에 안 좋은 게 낫지. 그거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사시면 됩니다. 땅 하나 어디 사가지고 뭐. 근데 이렇게 강호에서 맨날 그 강남 터미널 이게 엣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조찬 모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몇 사람씩 점심 저녁 만나가면서 부대끼면서 살라 그러면은 연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고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 나는 간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잘해온 게 미래에 재앙이 된다. 근데 오늘 올 때는 이렇게 강성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수습하고 그러니까 잘 해보자고. 자 실리콘밸리는 벌써 경영 패러다임. 여기 경영학 하신 분들 많죠. 경영 자체로 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실 거고 경영학 쪽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정리한 것도 5년도 더 됐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벌써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그때 최고 경영자, 지금 사장들 하고 지금 삼성의 사장들 하고 있는 그 사장들이 우사장 시절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준비를 다시 해도 여러분들은 미래 CEO가 되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야 이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일곱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무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퍼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첫 번째, 자신만의 길을 간다. 새로운 역사를 남긴다. 가슴 뛰는 사명을 쫓는다. 고립되면 소멸한다. 단순함으로 승부한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지금 즉시 시행한다. 얼핏 보면 다 들어본 것 같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사업할 때 진짜 이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만 얘기, 자신만의 길을 가십니까? 자신만의 길을 가면 절대 안 되죠. 위험천만하죠. 나 혼자 죽는 겁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면 안 되고 남이 가는 길을 빨리 쫓아가야죠. 묻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그러니까 벤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벤처하는 얘네들은 다 그 지금에 1, 2, 3, 4위 하는 친구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전통 기업들입니까? GE입니까? IBM입니까? 또는 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죠. 다 실리콘밸리 출신들, 벤처 출신인데 지금 그 기업들이 전 세계에 최고의 기업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방식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포드 뭐 이런데, 메리엇 뭐 이런데, 하버드 출신, MBA 출신들 얼마나 많은 그 친구들이 바보입니까? 똑똑하죠. 질비한 군단들이 있죠.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칩니다. 왜? 얘네들이 이 방식으로 싸워요. 이 방식이 뭐냐면 4.0 경영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경영할 때 쓰시든 쓰시지 않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 아 이렇게 해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 방식이구나. 경영학 교과서에 이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기업 문화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어떤 때 맞습니까? 안정의 시대, 보통 시대, 체제의 시대, 한 시스템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쭉 계속될 때는 그게 맞는데, 이게 쉬프트 될 때는 이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산업의 변화 쭉 봤을 때, 이거는 뭐, 미국의 산업 혁명사를 그냥 간단하게 한 150년 되는 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선박한 철도와 반더빌트입니다. 밑에 아래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그림입니다. 위에 사진 록펠러입니다. 석유왕입니다. 그 다음에 강철왕 카네기의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이 전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젊은 두 친구가 55년생 둘이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입니다. 이 두 개가 디지털의 시대를 빌 게이츠가 열고 스마트의 시대를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서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미래, 현재서부터 미래 뜨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으니 얼굴 잘생긴 앨런 머스크, 가운데 젊은 친구 조커버그, 세 번째 노익장을 발휘하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3파전이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셀렉션을 했습니다. 다른 강호의 다크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장표를 보여드리느냐. 자, 산업의 변화는 누가 만드느냐. 리더가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산업을 어떻게 보면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훌륭한 리더가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 뭡니까? 리더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리더들일까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서 생각이 10년, 20년, 30년 앞선 친구들이 천신만고 그때 처음에 아무도 없는 세상을 예 사업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루틴으로 당연하지라고 하는 데까지 사업을 벌여나가면서 본인들은 뭡니까? 전체의 부를 타장악하게 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200년의 산업혁명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모든 세상이 4.0이라면 인더스트리도 4.0이고 기업도 4.0이고 경영도 4.0이고 뭐 다 4.0이면 리더십도 4.0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럼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3.0 리더하고는 어떻게 다른데?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원래대로 이게 리더십 특강, 뭐 특강이 아니고 좀 길게 얘기하려면 리더십의 1.0은 뭐고 리더십의 2.0은 뭐고 3.0은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앞에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스킵하고 4.0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있습니다. 1.0, 2.0 그리고 뭐 제가 PPL 하나 그게 정말 궁금하시면 제가 쓴 책 인재의 반격을 보시면 거기에 1.0, 2.0, 3.0이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 맞아. 아 이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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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지금 4.0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년 더 된 것 같아요. 6,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연구를 다 했습니다. 왜? 시대가 10년 앞서가니까. 그때 누가 히트를 쳤냐면 그때 멤버들이 그때 날리던 멤버들인데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이쪽 세대일 것 같아요. 이쪽 세대를 중심으로 그죠? 태표시면 제외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뭐 다른 뭐 젊은 친구들 잘 모르는데 나이 시니어 한 최소한 50 이상 되는 분들은 제외치 세대죠. G와 제외치가 그 강호의 기업에 가장 모든 것을 스탠다드였습니다. 뭐 루거스너 그렇죠? 허브 켈러 서비스 쪽으로는 허브 켈러 뭐 이런 빌 게이트 그때 신예였죠 그죠? 인텔 버진 그룹의 이것도 창의의 뭐 하여간 이런 멤버들이 중요했는데 갑자기 이건 1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전통 강호 리더들 이 하나의 뭐 물론 개인적으로 다 틀립니다. 뭐. 그렇지만 그룹핑을 하면 이게 한 그룹인데 새로운 그룹들이 딱 보면 뭐 자 일론 머스크는 제가 그때 이미 제가 1번으로 픽했어요. 아, 이 친구가 언젠간 사고 한번 낼 거다. 2013년, 14년 때 돼요. 이게 이 장표가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요. 그때 만든 겁니다.
제 이름은 이런 건 제가 붙였죠. 전통 강호, 신흥 강호, 이게 신흥 강호들. 스티브 잡스, 그죠? 손정인, 마윈, 제프 베조스, 저커버그, 레이진 나오죠? 리에논 나오죠? 구글의 레리 페이지, 마와통, 런정페이. 런정페이만 하여간 좀 늙은 적인데 화웨이가 뜨기 때문에 런정페이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이 개개인을 다 연구했습니다. 다 연구. 그리고 이 3.0 리더와 4.0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 이쪽이 3.0, 저쪽이 4.0. 다 엑설런트 합니다. 이 사람 다 성공한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이 리더는 중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4.0 리더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뽑아낸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는요. Bold challenge, beyond imagination, far forward looking, inspiring people, open-minded belief. 좀 있어 보이라고 제가 영어로 쓴 겁니다. 그 영어에 있는 걸 제가 픽한 게 아니고 제가 영어로 워딩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글리시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느낌에는 딱 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번. Far forward looking. 영어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forward looking이에요. 근데 우리 느낌에 forward looking 갖고는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미래를 멀리 내다본대요. 제가 이거를, 야 이거 far를 넣어야 된다. 미래를 멀리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리더는 다 미래를 보죠. 그죠? 미래를 봐요. 당연해. far가 중요해요. how far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멀리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훌륭한 리더들이 보는 미래의 거리, 길이보다 훨씬 멀리 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각각을 요 다섯 가지가 오늘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볼드 체딩입니다. 4.0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볼드 체딩입니다. 볼드를 해석해 보시죠. 볼드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한 이렇게 썼지만 정확하게는 비범한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딱 맞는 표현이 뭐냐면 무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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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기를 강한 열망입니다. 이윤보다 사명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윤보다 사명과 비전. 아, 이걸, 우리는 안 믿어요. 그죠? 아이, 그렇지. 결국, 뭐 기업이라는 게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다. 그러면 4.0 믿어가. 그 사람들은 명확한 거예요. 돈을 쫓는 사람이 갖는 규모, 그게 레이징이 한 거예요. 뭐 한 천억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돈보다 더 그 욕심이 사실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욕심이 있는데 돈 욕심보다 더 욕심이 있는 게 있어서 돈이 알아서 붙는 거예요, 자석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알죠? 무슨 뭐 사람은 돈을 쫓아오면 안 되고 뭐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되고 이런 얘기가 그냥 우리는 얼핏 그냥 참 아름다운 얘기고 좋은 얘기다 그거 맞죠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다가 여러분들 뭐 돈이 있으면 쫓아가지 야 쫓아와라 이러고 가십니까? 아니 안 되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니까 4.0입니다. 그러니까 초인류 리더가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것들. 근데 이게 프랙티스가 없으면 공허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센 사람, 뻥, 스티브 잡스. 본인은 왜 사업을 하냐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태어나서 우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린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쨌든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죠. 어쨌든 돈도 많죠. 뭐 하여간 이 사람이 한마디 뭐 하면은 뭐 출렁출렁하죠. 그 지구가 출렁입니다. 근데 수많은 비즈니스 중에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남아공 출신이에요. 뭐 머리 좋죠. 어릴 때부터 인문학 잘하고 뭐 희한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냥 모델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망하면 뭐 모델하고 이렇게 해도 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심을 합니다. 젊을 때부터. 남이 하는 건 안 한다 이거예요. 남이 하는 거. 아무리 이문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가 있더라도 남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남이 관심 없는 거, 그 도대체가 뭐 이거 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세 개를 고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우주, 청정에너지 이렇게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앨런 머스크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예요? 무슨 스페인, 우주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무인장작 이런 거 하죠. 무슨 저 LA에서부터 어디 하이퍼루트라는 걸 해가지고 지하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게 말이 되냐. 지하로 갔다가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싹 올라가고 자동차가 지상에 딱 가가지고 쭉 가면 지상으로 갔다가 지하로 갔다가 하는 게 자동차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다 아이언, 진짜 아니에요. 아이언맨이 아니고 이 무슨 이게 뽕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뭐 저 나사에서 하는 걸 갖다가 10분의 1 가격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했어요. 참 베레벨 놈이 다 있구나. 그리고 실패를 계속 했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은 안 된다니까. 됐으면 벌써 했지 되겠느냐고 엄청난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했죠. 될 때까지. 지금은 나사하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는 나사가 이제 풀린 거예요. 처음에는 나사 쪼여가지고 이 자식들이 시간방 왜냐면 우리가 철밥통인데 뭐 이상한 놈이어가지고 자꾸 무슨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거 10배씩 국민의 혈세를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도 뭐 분위기 칙칙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시키니까 한번 쓴 거를 다시 쓰니까 우리는 한번 쓰는 우주선은 그거 다 버리는 거야. 뭐 이게 자식이 뭐 근데 다시 쓰는데 되니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제는 축이 넘어갔죠. 앨런 머스크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된다고 주식이 반응하는 겁니다. 된다고 얘기하면 돈이 몰리는 겁니다. 4.0리터죠. 제벨치도 이렇지는 않은 거죠. 느낌이 다르잖아. 스케일이 다르잖아.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까 시험에 많이 난다고 초탈무크. 초탈무크죠. 기존의 생각을 다 벗어나. 자, 첫 번째하고 생각 안 하시면 두 번째가 더 많이 말씀입니다. 자, Beyond Imagination. 이게 뭡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그죠? Imagination도 어려운데, Imagination은 무슨 세계입니까? 3.0 세계. 스티브 잡스가 계속 뭐를 얘기했어요? Imagination을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제 벨치는 얘기 안 하고, 그 뒤에 이멜트가 얘기했대요. 이멜트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제벨치가 리타이어하고, 이멜트한테 주고 이멜트가 16년을 했죠. 그때 나온 슬로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3년쯤 나온 슬로건인데 기억나셔야 되는데 Imagination at work 이런 상상을 현실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 말보다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Imagination at work. Imagination 우리가 상상하면 at work 땅에 내려라 이거예요. 그죠? At work, working. 그래서 뭐 Ecomagination이라는 말도 환경에 대해서 진출을 주의가 하면서 뭐겠어요? Ecosystem하고 Imagination, Ecomagination, 그 다음에 Imagination, Breakthrough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주의가 스타트를 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멜트가 4.0으로 머리가 쉽듯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 출신이어서. 그리고 제벨치가 넘겨줄 때 나는 2.0인데 그래도 너는 3.0이야. 그리고 이멜트가 훨씬 더 좀 소프트했잖아요. 그죠? 나이가 20살이나 어리고 뭐 제벨치는 누가 해도 중성자 탄내고 하드의 대명사 아니에요. 제벨치는 뭐 말하는 것도 하드하잖아요. 그죠? 이멜트는 좀 소프트하잖아요. 그죠? 마케팅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게 넘겨줘서 열심히 했는데 역시 G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프로덕트 베이스고 산업의 2차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3차를 넘어서 4차까지 넘어가는 데는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6년 힘에다가 그냥 어려워진 거죠. 시간이 좀. 지금 5분이요? 큰일 났네. 5분? 이제 초삼촌 벌초하듯이 달려갑니다. 마윈 같은 경우에 마윈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마윈 그러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토리들은 알 겁니다.
근데 마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얘기만 하고 마위는 넘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90% 괜찮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아이디어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미 누군가 하고 있는 일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윈이 픽하는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포인트는 뭡니까? 남들이 다 에이 그건 안 돼요. 에이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 어 이거 매력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비욘드 이매지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워워드 루틴. 최소 10년 이상. 그런데 리더들은 보통 20년, 30년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빼고요. 여기 장편제로 빠졌는데 좀 아쉽긴 한데 손정희를 들고 싶어요. 손정희는요. 왜 손정희가 지금 대단하냐면 얼핏 보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손정희를 19살로 회귀해 봐야 됩니다. 손정희 DNA 안에는요. 손정희가 19살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50년 인생 플랜을 세웁니다. 내가 20이 되면은 내 이름을 알고 30이 되면 군자금을 모으고 40 되면 사업에 착수해서 50이 되면 그것을 완성하고 60이 되면 후계자를 주고 나는 사업에서 손을 띈다라는 게 50년 플랜인데 그거 여러분들 인터넷 딱 치시면 아시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뭐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누구나 뭐 어릴 때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것대로 50년 동안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을 하기도 전에 19살 때 이미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그렇게 했느냐? 선정이가 2010년 소프트뱅크가 30년 그 기념식에서 IR처럼 해갖고 주주들을 다 불러놓고 사업 발표회를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앞으로 그러니까 30년 된 회사잖아요. 앞으로 next 30 years 미래의 30년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일본 사람 대부분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들 이상적인 거 뻥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현실적인 오늘만 나를 허풍쟁이 뻥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그냥 정책만 해주십시오. 제가 30년 플랜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준비한 거는 300년 플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년 플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뻥이라도 300년 플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침대에서 뭐 이런 거 하면 참 재밌겠다. 근데 현장에 오면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 왜 300년 후에 인류 사회를 설정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00년 전에 미래를 과거를 거꾸로 가서 300년 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늘의 데이터 두 개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현재 데이터를 다시 놓고 300년 후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방법은 요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소프트뱅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30년, 그 10분의 1인 30년도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DNA가 오늘의 일본의 제게 뭐 1위도 했다가 2위도 했다가 3위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 3자로서 뭐 한국인의 뭐 기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뻥이 우리가 이쪽이 좀 강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안에서 그렇지 그죠? 우리도 이쪽 계보로 가면 뭐 그죠? 아 우리도 뭐 근데 우리는 이제 아랫도리 견적은 없어요. 이제 뻥을 치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죽겠어요.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스파이어리피. 그래서 이 지금 21세기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컨셉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명언을 많이 날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이 매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 이상을 얘기하니까 IR 할 때도 이렇게 좀 버블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세계는 버블 수준이 아니고 전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얘기합니다. 왜? 버추얼 리얼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4.0 사회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다가올 세계니까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느새 현실이 돼서 누구나 다 30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나다 보면
그래 당연히 세상이 그런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 30년 전을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같은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신념이 강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래요. 그런데 뭐 리더들은 다 고집이 세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 귀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기가 공부를 엄청 해서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근데도 남의 얘기를 뭡니까? 핵심이 듣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 이유가 틀려요. 보통 사람도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어라 이런 좀 겸손해, 인간한다, 똑똑한 줄 알지만 남의 얘기를 좀 들으란다. 들어줘, 들어줘. 반영은 안 해도 줘. 돼. 들어주라니까. 우리의 듣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 자성, 큐리티의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듣는 이유는 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를 할 때는 그게 혹시 나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거라면 내가 완벽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듣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듣는 거예요. 왜? 진짜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70-80%만 맞아. 내가 대체로 맞는데 네가 한두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70-80%로 끝나는 거야. 내 생각이 70-80%의 완성도로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 친구들은 99%의 완성도가 있더라도 1%의 가능성에서 듣는,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세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욕심이 더 많았어요. 내 생각이 확신이 절대적이지만 100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그거 말이죠. 그러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왜? 혹시 여기 하자를 보완해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들어서 그 얘기를 보완할 수 결국 누구한테 이익입니까? 자기한테 이익이죠. 거기에 자존심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게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다 생략하고 그게 이제 결국 실리콘 밸리가 있죠. 그래서 HP가 Believe You Can Change the World. 이 4.0 리더들의 특징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이윤추구, 고객만족, 사회책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Change the World. 운명을 바꾸는 For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그건 뭐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존재할 만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앞서서 달려가서 그것을 개척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리워드로 나한테 금전적인 것을 듬뿍 주면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욕심이 어느 면에서 보면 이건 고등사기죠. 그런데 사기가 저등사기일 때는 그거를 우리는 사기라고 하지만 고등사기가 되면 이메지너리한 미래지향적인 상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은 그들이 바꿔가니까. 그게 스티브 잡스. 그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왜? 모든 역사는 그들이 다 바꿨기 때문이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책을, 황창규 회장이 책을 한 권 썼어요. Big Conversation 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경영자들과 함께 어떻게 자웅을 겨루면서 삼성의 반도체가 오늘의 일을 얻는가를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스타들 앞에 나왔던 뭐 그런 인물들 인텔의 앤디 그로브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좋다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했었던 사례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또 뭐 어떻게 해서 1등했느냐. 이 10가지가 있는데 1983년에 10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1번입니다. 근데 1983년도에 삼성 반도체는요,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반도체 이병철 회장께서 한다라는 동경선언만 한 해입니다. 그게 83년도. 그러고 시작을 해서 딱 10년 걸렸고, 1993년에, 93년, 94년, 92년, 요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반도체를 누르고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최초로 이제 1등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 삼성 반도체는 오늘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혁신의 21세기 혁신의 키워드는 이 밑에 것들 과거에 무슨 뭐 모방, 벤치마킹 이게 2.0입니다. 3.0 창조, 이 스티브 잡스의 창조. 지금은 4.0. 지금에서 적어도 혁신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의 도전이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계속 도요다는 이거 굉장히 3번 제일 잘한 회사 도요다. 뭐 이것만 잘해도 뭐 지금도 한 1등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 시대의 플레이어들은요 다 뭐를 합니까?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자 아마존 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지금 하는 무슨 인공지능 뭐 우주 다 붙습니다. 뭐 로봇 이거 지금 애플 구글 뭐 그 업종에 관계없이요. 지금 출신이 뭐 정보 출신이든 제품 뭐 PC 출신이든 비즈니스에 관계없이 지금 빅4 페이스북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미래에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더스트리와 그 세계에 대해서 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 신문에 매일 이렇게 주다 보면 다 그 관련 기사 보면 다 그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혁신의 패러다임도 종전에 소박하게 1, 2는 안 하시겠죠. 한 3, 4, 5 정도에서 놀면 2.0이다. 1, 2에서 놀면 1.0이고 창조층 가면 3.0이다. 그러나 이미 벌써 혁신의 패러다임도 4.0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까지 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상철 부대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전이죠. 그냥 여태까지 우아하게 세계 뭐 우주첨단 얘기를 하다 갑자기 무슨 군대? 근데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군대와 함께 죽고 그죠? 그런 거.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 안에 21세기의 핵심 코어가 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이 그 프로를 보면서 특수 여섯 개 특수 부대들이 다 붙어가지고 자웅을 겨룹니다. 지금 이제 끝물이에요. 지금 뭐 거의 끝날 때 다 이제 거의 결승할 때 UDT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대들의 슬로건들이 다 재밌습니다. UDT 뭡니까? 불가능은 없답니다. UDT의 슬로건. UDT의 그 뭐랄까 그 특수부대의 문화의 슬로건입니다. 가치죠. 특전사를 누르면 안 되면 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저 707은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랍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뭐 잘 싸웠으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 21세기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이 뭔가 21세기의 패러다임인 불가능이라고 보는 혁신의 7단계의 불가능은 없다. 혁신 리더들 4.0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세계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것과 맥이 다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리더는 미래와의 전쟁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절박한 인생의 위기에 늘 직면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태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꾼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또다시 도전한다. 이게 우리 기업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외롭게 늘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입니다. 세상은 초탈무국의 4.0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한계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남보다 빨리 기민하게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야 선점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을 아주 번쩍나게 하는 우리 CEO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말씀 강의해 주신 우리 신태균 석좌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선물. 아 우리 허준희 교수님 나오셔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권한입니다. 네. 오늘 신태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기회를 선점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변화의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말하면 그냥 내가 하는 사업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융합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융합인재를 구할 수 있느냐? 잘 구하기가 어렵죠.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IT 자원, IT 인력 자원을 잘 활용하라. 그 우리가 현재는 IT 부서는 IT 부서대로,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토끼는 IT, 인력 IT 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북이는 비즈니스 부서 또는 비즈니스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각자 여인 땅에서 저 목표를 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북이는 열심히 1년 내내 열심히 가면서 제 IT 부서 쟤들은 맨날 시원한 사무실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뭐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그러면서 돈 받는다. 근데 토끼가 생각하기에는 저 거북이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4.0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토끼와 거북이를 한 팀으로 해서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북이를 등에 업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강이 나오면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헤엄쳐서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즉 IT의 인재, IT 부서를 비즈니스에 같이 접목을 할 때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신사업을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는 그렇게 IT 인력을 사업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조직을 그렇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CEO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월은 호국의 날입니다. 호국 연맹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